비전공자분들이 특히 이런 오해를 정말 많이 하세요. 먼저 조그만한 기업 같은 데 가서 실력을 쌓고,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 이직하고 싶다.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. 사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언더 도그마라고 합니다. 마치,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. 혹은 뭐 가난한 사람이 혹은 더 조그만한 기업이 이런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일종의 선입견이거든요. 반대 선입견은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언더도그마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근거 없는 선입견입니다. 그 코딩 얘기만 할게요. 코딩 같은 경우 조그만한 기업에 가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정확하게 캐시카우라고 하죠. 그 기업 특유의 돈이 번게 확실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서 아무것도 못 배울 수도 있어요.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프로그래머의 경우는 당연히 프로그래밍 능력도 중요한데 그 회사 특유의 기술을 하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로봇 회사면 로봇 제어, 설계 이런 걸 당연히 배우셔야 되고요. 뭐 동작 인식, 뭐 이런 것도 따로 배워오셔야 됩니다. 그게 이제 전문가로 가는 길인데, 예를 들어 좀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기업을 연명하기 위해서 과제나 용역 같은 걸로 과제 하나하나 따서 그 하루하루 사는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못 배우고 그 고유의 어떤 전문성을 못 띠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로서 갔어요. 그래서 여기서 나왔을 때한 2, 3년 혹은 뭐 10년 있었을 때 정작 실력이 거의 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. 뭘 배울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실력도 안 늘고요. 노하우 같은 것도 못 배우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뭘 하는데 그게 속도가 나냐고요. 또 경영진 같은 경우도 어떤 체계가 없을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일 가능성도 많습니다. 프로젝트 실패도 매우 많고요. 그렇게 되면은 책임 회피나 이런 거에만 이런 이상한 것만 많이 배워갖고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기업이 마치 실력이 더 뛰어나고 알짜 기업이다. 이것도 큰 편견입니다. 오히려 근거가 매우 없는 편견이에요.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 일단 페이도 많이 작고요. 작은 경우가 많고 그 회사만의 어떤 스페셜리티, 어떤 특유의 기술을 배우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.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업무 분담만 클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이 막 법률적인 일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매우 안 좋고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거든요. 이제 좀 제대로 된 기업들은 임무 분담이 분명합니다. 또 마지막 여러분들 사수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사람을 사수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부사수가 되겠죠.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. 팀장급, 부팀장급.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명령을 듣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사수들의 실력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최근에 기업을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상태를 봤는데 실력이 있다기보다 그냥 어떻게 저 자리에 갔지?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는 많아요. 큰 기업에서는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가장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. 가서 그런 데서는 배울 것이 많이 없죠. 그래서 취업 자체는 쉽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기업을 가서 여러분들이 더 실력을 쌓아서 더 좋은 길을 간다.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, 기본적으로.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가시길 권장드립니다.
거기서 더 많은 걸 배워오시고, 이제 경력이 쌓고 더 높은 지위로 더 작은 기업으로 내려오시는 게 맞습니다. 그 순서대로 돼요. 근데 이걸 거꾸로 올라가기 매우 어렵습니다. 더 문제는, 마지막으로 문제는, 실제로 이직을 할때전 기업의 연봉 정보가 여러분들의 앞으로 연봉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적어내라고 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 받는 사람이면 조금만 더 더해주면 된다,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결국 인건비 같은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가고 비전이 있는 회사를 가시길 권장드려요.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적으로 실력이 없다 해도 또 배울 게 너무 많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더 작은 기업을 가고 더 비전이 없는 기업을 가서 배운다는 심정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 낭비가 됩니다. 비전공자는 늦어진 만큼 더 서둘러야 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자신을 어필하셔서 가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을 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.